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향한 네 가지 질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갖게 된, 떠오르게 된 네 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배경,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저희는 말씀 나눔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졌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여인의 이야기, 오늘은 그 핵심 구절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날에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단어 하나가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죠. 낚는다 하는 말. 낚였어 얘기하고 또 보이스 피싱.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원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낚였어라는 것은 인터넷에 제목 보고 들어갔더니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메일 제목에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가입하라는 이야기. 예, 그러나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원래 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 그러나 요행을 믿기로 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끌어 드리려는 어떤 상원이 아니라 한 생명을 죄와 불행의 늪에서 건져 올리시는 예수님.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오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대강절에 왜 전도할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될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왜 직업을 가지고 왜 여기에 살고 있죠? 라고 하는 물음에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것이죠. 직업이 부르심, 소명이라는 말과 일치하는 이 서구 언어의 전통은 성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부르심이라는, 아름답고 존귀한 목적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까? 왜 그들을 불행의 늪에서 정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 올려야 합니까? 아버지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됐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 예수님 만나고 그렇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동행.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 의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의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가장 낮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흘려주셨고 그리고 기꺼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내게 영광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동행, 주님과의 내주 동행. 어떤 이는 자기 별명을 그렇게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친구는 도장으로 팠어요. 그러면서 내주 약지, 주 안에서의 약한 가지. 약한 가지면 어떠겠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인격적인 결속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가 주신 생명을 우리는 이식받았고 그가 사랑한 세상, 그가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며 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위임령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길을 잃은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들은 점점 존재 이유를 잃어갈 것이고 그리고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 첫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을지라도 첫사랑의 감격과 이를 증식하고 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 나무는 열매를 맺고 끝나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는 곳은 사막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은 기계적인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동행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병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찾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항상 그는 바빴습니다. 길을 가야 하거나 피곤하고 지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한때 큰 울림이 되고 그리고 충격과 영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낮일 동안에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이고 가기 싫어하는 동네이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회해서 돌아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아마 그를 보내신 이의 긴급한 뜻이 거기에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사마리아에 어떤 일을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칫하면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뻔 알았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조크로 낚아야
아니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같은 무리가 되어 하나의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향했고 수가라고 하는 유서 깊은 동네를 지나며 정오가 되었을 적에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한 우물가에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때는 정오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쳤고 목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그 상황에서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공생애가 아직도 3년여 가까이 남아있으니 아직도 시간이 있어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피곤한 눈을 잠시 감았을까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동네로 내려가고 멀리에서 초라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기척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눈을 감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저 사람도 힘들 텐데 굳이 일을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랬다면 역사적으로 이 유명한 만남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렸던 저에게도 아마 제 운명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한 일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눈에 안대를 벗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살아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들의 관성에서 장을 보면 장에, 기름을 넣으러 가면 주유소에서, 그리고 내 일상의 루틴 속에서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갖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도 의식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살자.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낚으셨을까요? 어떻게 참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서로 거부감이 있고 터부가 있는 그들이 어떻게 대화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수님에게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이니셔티브를 취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피동적이지 않았습니다. 피동적이었던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무조건적인 반대자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적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때로는 무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 됩니다. 내가 정말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나에 대해서 적대하거나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흥분하고 적극적이 되는 것은 영성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주도권을 잡으셨죠? 그것도 궁금하신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 필요가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프거나 그리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거나 또 그런 아들이나 딸이 있었습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거나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과 질시와 그리고 따돌림과 추방을 당했거나 외롭고 지쳐 있었거나 버림받았거나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거나 용서가 필요하거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뒷배가 있거나 재벌이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들이 있었거나 그랬어야 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 피곤하고 지친 몸 하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언제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고 주님 앞에 이니셔티브를 취할 때 필요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유일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나에게 혹시 물 한 모금을 주실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두레박도 없고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예외 상황에 그녀는 놀랍니다. 유대인인 이 아주 고상하게 보이는 피곤하고 남루하고 먼지에 쩔어 있지만 그러나 그 기품을 감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왜 나에 이렇게 정중하게 물을 달라고 할까? 그녀는 믿기에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탁을 하면서도 사실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멋진 분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일생에 그를 한번 만난다면 제 인생은 어떤 것보다도 더 영광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살짝 엽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벌써 상대방을 그 살짝 열린 마음 사이로 스캔하고 그녀의 마음을 진단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격으로 진단하실 수 있다. 요즘 의학에서 모든 진단 분야에서 얘기하는 비침습성 진단, non-invasive diagnosis죠. 우리를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서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진단하시고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암송해도 좋을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혹시 이 순간에 나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소원이 있는 분은 속으로 아멘 하시고 성경은 암송하기에 좋은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은 그녀에게 질문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말씀의 그 내용별로 네 가지의 질문이 그녀에게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구성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게 구하였으리라 그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때 그녀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왜 내가 당신에게 구해야 하나요? 그녀가 보기에 이 남자는 물을 기를 도구가 없었습니다. 담아갈 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왜 자신에게 구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생수를 이런 우물물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정말 그런 기적의 생수를 왜 구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구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물론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현실, 육적인 현실일 뿐입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그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잠시 후에는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자기에게 뭐를 달라고 하래요. 구하라고 하래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됐고 일주일 정도는 죽지 않고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심장에서 먼 곳에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깊은 가시관이 박혔고 그의 몸은 채찍으로 뼈마디가 이그러지고 그리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그의 피와
그리고 체액이 엉겨서 검붉은 피투성이의 몸이 됐습니다. 옷은 다 찢겨지고 벗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속옷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술 취한 병정들이 관습대로 죄수의 사형수의 속옷을 찢어 나누면 재수가 좋다는 그 말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속옷을 찢어서 가져서 그는 아무것도 없었고 수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이제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없군요. 그런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돌아보세요. 당신의 그 제자들은 지금 다 자기를 당신을 떠났군요. 모두 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여기 있는 요한 한 사람을 빼고는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밤중에 제가 몹시 울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그런 애통함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그 자리에서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은사인 이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벌거벗고 죽어가는 그분이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이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그 벌거벗고 찢겨진 몸에서도 우리는 그분에게 주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한다면 말이죠. 예수님 옆에 달린 흉악한 중범죄자 강도는 예수님에게 바로 이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들고 오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왜 구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지 않았겠느냐.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죠? 구하는 것은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기에게 이기심과 욕심이 있는 인간들이 교회 가서 밤낮 구하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웃으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야. 나는 너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나에게 구하려무나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수록 그 인격적인 주님을 더 느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만날 사람,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 돌봐야 될 사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사람들, 아니 내가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매번 매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와 어디를 이렇게 동행할 때 어제 강사로 오신 이진욱 목사님도 주일을 앞두고 혼자 기차를 타고 그래서 제가 논스톱으로 오는 기차 시간도 검색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미리 구매하면 좀 싸니까 편안하게 1등 칸을 끊어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가격도 검색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혼자 오는데 좀 쓸쓸하거나 아니면은 얘기치 않은 상황이 올 때 제일 힘이 되는 것은 아내고 동반자더라고요. 육체적으로는 힘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인생은 보이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언어를 잘하고 뭐 꾀가 많은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답했어요. 대번에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셀도르프에서 기차가 펑크가 났어요. 기차가 안 오는 거죠. 거기서 한 40분 기다렸다가 더 기다리면은 집회에 못 올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여유를 뒀는데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쾰른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기차가 펑크가 나.
펑크는 조커예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한 50분을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서서 왔대요, 서서. 예. 서서. 입석기차. 뭐 옛날에는 러시아에서는 비행기도 입석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니까 위로가, 저는 안 봐도 뻔히 알아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위로가. 근데 집회가 끝나고 갈 때는 이제 되겠지 그랬는데 보니까 전부 다 펠트하우스, 펠트하우스 기차가 다 취소가 됐어요. 예. 우리게 우리 청년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확 자원해가지고 예, 문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2시간 10분 만에. 그렇습니다. 동행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할 게 많아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좁은데 요즘은요 싼 티켓을 타면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같이 앉으려면 25유로를 내려요. 그래서 그러느니 헤어져 가겠습니다. 예, 그 대신에 가방을 들면은 제가 이제 두 개를 들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겉옷을 좀 들어주세요. 그럼 나는 가방을 들고 가서 올릴 때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야 됩니다. 예, 보통 저가 항공이나 좁은 비행기는 올릴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앞에다가 그 비즈니스 그 좌석이 그래도 앞에 한 세 자리인가 있잖아요. 뭐 똑같은 좌석인데 거기는 가운데 한 명 안 앉고 가다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올릴 때가 가방 빈 게 하나씩쯤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지고 가면서 살짝 탁 넣고 그러면서도 동행은 의지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외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가 늘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복신앙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왜 구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알게 해다오, 알게 해다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요 그것은 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냥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면서 각지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꾸 마음이 우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태리 왔는데 식사가 다 좋았지만요 그래도 피자도 한번 드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이 뭐 간식 세트며 선물이며 바리바리 잘 준비했어요. 네, 탁월하게 잘 섬기는데 그래도 아, 저 목사님이 요즘 힘들대는데 뭐 이런 일 있으면 몰래 몰래 불러내서 용돈이라도 아니 엽이라도 아니면 가족에게 선물이라도 그런 마음이 자꾸 우러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필요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멋진 미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생수가 뭐죠? 생수가. 이 우물가의 여인은 생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 좋은 물과 같은 것은 도구를 통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양동이도 없고 어떤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은 도구로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요? 일을 해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해야 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거 아닌가요? 이 단순한 사실을 부인하는 건가요? 맞죠.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은 도구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나요? 그리고 여인은 또다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물입니까? 아니, 어떤 물이 아니라니까. 내가 주는 물이라니까. 내게서 나오는 물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관계에서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 수도꼭지를 틀거나 문을 열거나 떨어진 것을 줍거나 아니면은 돈을 나누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 이는 깨끗케 하는 정결한 물이죠. 그녀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이 동거하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죠. 그 고독함을, 그리고 그 불행함을, 그리고 그 가운데 조사리고 있는 무감각해진 그 죄를 누가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자기의 기억을 잊을 수 있었다면 자기 몸에 상처라도 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너의 과거를 씻어줄 거야.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할 거야. 그 죄의 흔적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정죄를 내가 씻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연히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인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리저리 회피하려는 자신의 주의를 잡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자신을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그녀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유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열두 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사람들에게 넘사벽인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늘의 빛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승리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보다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에이, 택도 없어. 나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야곱은 내가 창조한 사람이야. 나는 그 창조의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왜냐하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느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을 창조했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하늘의 사다리이시기도 하셨던 분. 나의 예수님은 인격이시지만 어떤 인류상의 인격적 존재보다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믿음의 주이시지만 믿음보다 크십니다. 생명의 주이시지만 생명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구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수 없는 생각과 사상과 역사와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를 살아왔던 인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같은 은혜, 주님과 같은 용서, 주님과 같은 사랑, 주님과 같은 구원, 주님과 같은 부르심을 다른 데서 우리 부모 포함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다 치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그랬다 치고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알만한 것은 다 알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알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 첫사랑의 씨앗을 다시 묘목으로 만들어, 다시 접붙이는 가지로 만들어, 그리고 거룩한 씨앗으로 만들어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지요? 야곱은 후손들에게 대대로 사용할 우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뭘까요? Immortality. 그냥 죽지 않는 거? 예.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상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술하거나 아니면 전신마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의식이 잠깐 잃어질 상황에서도 예,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떠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들만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만드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아래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고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으니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그와의 교제를 떠날 수 없으니 영생입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를 피할 수 없으니 영생입니다. 환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그와의 교제에 우리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으니 영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 들어갔더니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그녀는 질문만 있었지만 이제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우리가 리비도와 에로스와 그리고 넘쳐나는 이 청소년, 청년의 그런 정욕이 있을 때 한번 잠깐 솟구쳤다 했던 고백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고백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의례적인 표현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가슴에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 고백을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 멀쩡한 사람이 저 김과장, 박차장 회사에서 멀쩡한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뭐 간증하고 막 울고 그래. 뭐 저 뭐 하는 짓일까?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1cm만 파고 들어가면 우리 안에 뜨거운 눈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 메마른 인생을 살던 그녀에게 뜨거운 고백이 생겼습니다.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주를 만났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외로움은 사라지고 동네에 내려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로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었던 무신론의 질문을 뚫고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적셔주셨고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유 우리가 다 죄인인 거야. 다 그러고 살아. 그냥 그만하면 괜찮아.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선물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수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촛불을 켜고
나무로 나무로 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아비와 어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칠 것이지만 태양의 빛도 어두워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우린 이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습관이지만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수백 권의 신학책을 읽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을 하지 않고서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를 다시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대해드립니다. 그냥 예스 하시면 됩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여러분은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습관 회복합시다.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을 하겠습니다. 작은 아멘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일어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한번 일어나서 그 영적 습관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렵게 생각했습니까? 벌써 다 일어나셔서 이제 초대할 사람이 없네요. 일어난 분도 한 번 더 일어날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편리하게 일어나신 거 아니죠?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진단하시고 내게 주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주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고백을 주십시오. 내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시오. 나를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